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정봉준 정치자 정봉준입니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김영철 박남 야권이 반발하고 있죠. 김영철은 천안함 북침의 배우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야권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다 반발하고 있죠. 남자 계주 어제 임효준 선수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아쉽지만 괜찮다. 선수들끼리 위로하는 장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올림픽 정신입니다. 왕따시키고 편가르게 하는 게 올림픽 정신이 아니죠. 자, 여자 컬링 오늘 4강 운명의 한일전 저녁 8시 5분. 자,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오늘도 사장님들 야근시키면 안 돼요. 컬링 봐야 돼요. 일찍 보내주세요. 칼퇴근하는 날입니다. 목요일이 아니 오늘 금요일인데. 네. SES 달리기. 자, 남자 계주 선수들 잘했습니다. 화이팅. 아자 가자 달리기. 공자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자, 3570 일산에 082 마을버스 타고 가는데 정봉재 정치쇼가 나오네요. 반가 반가. 자, 082 마을버스 기사님, 개념 기사님 가자. 그렇다고 너무 밟지 마세요. 신어보시면서 안전운전하시고. 기사님은 지금 대한민국의 주인, 국민들을 태우고 가고 계십니다. 대통령이죠, 국민이. 네? 국민이 대통령이죠. 권력 주권이 있죠. 그렇죠. 국민들에게는 국민이 네. 대통령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정치하면 성공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기자 생활에도 성공하고요. 그런 정신으로 운전하시면 안전 운전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을 그렇군요. 모시고 가는데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사과 드실래요? 아니요, 저 그냥 말씀하세요. 네. 바로 돌아갈까요? 예. 네. 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 2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네, 그 박근혜 정부 실세이자 뭐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함께 뭐 법꾸라지라고 불리기도 했었죠. 그랬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인데 그 22일 재판에서는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예.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는 그 우병우 전 수석의 9가지 혐의 중에서 이 국정농단 은폐 가담, 그러니까 직무유기, 예. 그리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방해, 그러니까 특별감찰관법 위반, 예.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CJENM 고발 강요, 즉 직권 남용, 그리고 국정감사 불출석, 이렇게 네 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 이 중에서 다만, 네. 무죄로 한 거냐? 무죄로 한 거는 이제 직권 남용과 관련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예. 뭐 이런 부분들은 무죄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연관됐다는 의심을 받았던 것들이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우병우가 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6명을 부당 정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여기에 최순실이 개입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문체부 공무원들이었죠. 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이요. 이 재판부는 실제로 문체부에 좀 파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보 조치를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예.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 민정수석실이 그 대한체육회 그리고 전국 K스포츠 클럽에 대한 이 점검을 지시를 했었는데. 이것 또한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네.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최순실이 K스포츠 재단을 이 국가 이권 사업에 끼어넣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이 대한체육회 그리고 K스포츠 클럽 이쪽 사업에 대한 좀 점검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최순실하고 연관이 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도 좀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이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면서 그 우병우 전 수석은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을 했으며 네. 이 심지어 취지가 분명한 관련자들의 진술마저 왜곡했다라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은 이와 별개로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기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 이것하고 그다음에 그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 네, 이것도 같이 기소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형량은 또 추가로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블랙리스트도 껴 있고요. 네, 네. 어제 어떤 분이 그 트윗에 이런 글을 썼어요. 우병우 교도소 가자 2년 6월 실형. 2심에서 한 6개월 깎아 2년 만들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쯤 받을 전략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변호사인가 봐요, 이분이. 아, 그래요? 촛불 이전에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이젠 네. 택도 없습니다. 두눈 부릅뜨고 감시 또 감시. 우병우의
탈옥쇼를 절대 감시합시다. 감옥 간 우꾸라지도 다시 보자. 그렇죠. 이게... 아, 핵심을 딱 짚었어요. 네. 제가 쓴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또 당했네요, 네. 오늘도. 아니, 진짜 이거예요. 네. 2심에서 이제 집행유예로 나오려고 아, 딱 그렇죠. 전략을 세우고 있죠. 징역 3년 이하면 집행유예가 그렇죠. 가능하다고 했는데 네. 2년 6개월은 딱 공을 던지는 거예요, 2심에. 네. 그때 이재용 재판도 비슷하게 1심에서는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가 네. 2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돼 버렸죠. 맞습니다. 네. 자, 검찰 강원랜드 수사 김수남을 피의자로 적시. 김수남 그 검찰총장 출신 김수남이요? 네, 전 검 직전 검찰총장. 네. 어, 이거 실화냐? 네. 좀 오. 놀랍죠. 예. 이 수사단은 이 김수남 검찰총장이 그 만들어 준 게 또 우병우라는 설이 많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예. 우병우 라인 중에 하나냐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당시 있었는데. 그렇죠. 김수남 총장의 김수남 총장이 2007년도에 네. MB 쪽에 줄을 섰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어떻게 반박 라인이 2015년에 어떻게 검찰총장이 됐지? 2014년에 의혹이 여러 가지 많았죠. 예.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 특검 외에 수사를 받았을 당시에 그때 황제 소환 논란도 좀 있었죠. 그렇죠. 조선일보에 예. 찍혔던 사진인데 예.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어쨌건 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피의자로 적시가 됐다는 건데요. 어허. 이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을 꾸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 수사단에서 압수수색을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 압수수색 영장에 이렇게 피의자로 적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수사단은 지난 21일 그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이 당시 강원랜드를 수사했던 최종원 그 전 춘천지검장 등 이 주요 라인 주요 이제 수사 라인 그 주요 관계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어머머. 했는데요. 이 압수수색 영장에 이렇게 적시가 돼 있다고 예.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동아일보 또 단독인가요? 네, 단독 기사입니다. 단독 많아요. 네, 예. 그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을 폭로한 안미연 검사는 이 최종원 지검장이 그 지난해 4월에 그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과 면담을 한 바로 다음 날 예. 자신한테 와서 이 최홍집이죠, 예, 최홍집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어요. 예, 안미연 검사가 그렇게 폭로한 거죠. 네, 안미연 검사가 그렇게 폭로를 했고 그 직후에 시민단체에서 이 김수남 전 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수사단이 바로 직전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을 그 피의자로 적시를 한 건데요. 뭐 그만큼 뭐 이번 수사에 성역이 없음을 보여주려 하는 예.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아직 수사단은 뭐 지금까지는 김 전 총장의 구체적인 혐의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예.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뭐 이거는 뭐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이 이어지면 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건 것 같고요. 예.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날인 그 지난해 5월 11일 사의를 표명한 후에 미국으로 출국을 했었는데요. 이 최근에 모친상을 당해서 귀국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자, 노회찬 보좌관 청탁 자유당 물고 늘어지기. 네, 이게 뭐, 무슨 얘기죠? 네, 어떤 얘기냐면 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 21일에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회찬 원내대표의 전직 비서관이 예. 이 법무부 인권국의 5급 사무관으로 채용됐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노회찬 의원이 법무부를 편들어주고 채용해준 것 아니냐, 법무부가 그런 보훈 차원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걸 받아서 이 법무부가 자신을 감독할 법사위원회 보좌진을 채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근데 좀 이런 사실 이런 주장들이 채용이 됐다는 그 사실 말고는 지금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이에요. 노회찬 의원의 해명에 따르면 네. 그 되고 난 다음에 신청한 것도 몰랐고 되고 난 다음에 알았다 이러지 않았나요? 그 당사자인 그 비서관도 예.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 법무부의 원서를 접수할 당시에 이 노회찬 원내대표 본인 또는 의원실 관계자가 자기가 법무부에 원서를 낸 걸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쪽 인권 쪽에 관심이 많은 그러니까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가 된 다음에 좀 그쪽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예. 잘 기회가 안 돼서 일단 노회찬 의원실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그런 자리가 나자 자기가 이제 지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적어도 제가 스스로의 꿈을 위해 뭐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뭐 공직에 채용될 수 있었다고 감히 자부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채용 비리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 노회찬 의원은 이에 대해서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를 물타기하기 위해서 본인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예. 했습니다.
그 노회찬 의원은 전혀 청탁이 없었고 아예 뭐 그걸 못 믿겠으면 검찰에 고발을 해서 진실을 밝히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뭐 자신의 말이 1%라도 사실과 다를 경우 자신은 이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면서 오호. 본인도 의원직을 걸 테니까 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혐의를 받는 의원들도 혐의가 밝혀지면 의원직을 걸으라. 네, 예.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회찬 의원 멋진데요? 네, 뭐 본인의 의혹이 있으니까 뭐 수사를 해보고 사실이면 자기가 내놓겠다 이거죠. 네. 예. 반면에 그 자유한국당 의원 쪽에서는 계속 그 권선동 의원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지 않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예. 그쪽도 당당하면 걸으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노회찬 의원 살아온 삶을 보면 이런 거 안 할 사람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그리고 사실 법무부가 지금 이제 법무부가 그 노회찬 의원 비서관을 이렇게 청탁을 받고 채용할 그런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예. 사실 그 근거를 의혹을 제시했으면 의혹을 제시한 쪽에서 근거를 제시하는 게 맞는 건데, 예. 네. 별다른 근거는 지금 없어요. 그냥 채용이 됐다라는 사실만 네 그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아하, 노회찬 멋집니다. 의원직을 걸겠다. 너희들도 걸어라. 네. 강원 비리, 강원랜드 비리, 청탁. 그다음에 수사 외압. 한 거 네. 없으면 당당하게 걸어라. 나도 걸겠다.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사퇴해라. 일단 네. 당당하게 수사 받고 싶으면 아니, 깨끗하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누가 얘기했죠? 정상근 기자란 분이 얘기했는데 네. 그랬잖아요. 아니 이게 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것도 아니고 네, 통신비밀보호법으로. 통신 비밀보호법. 네. 네가 알고 있는 걸 왜 밝혔냐? 그렇죠. 알고 있는 얘기를 왜 했냐라는 아... 네, 그런 걸로 걸었었죠. 예, 안미연 검사가 그렇죠. 네, 안미연 그렇죠. 검사가 안미연 검사를 고소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안미연 검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없죠. 사실 그 검찰 조직이 상명하복이 굉장히 심한 예, 조직인데 자기 네. 직을 걸면서 네, 자기 직을 걸면서 이런 폭로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예, 트럼프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 14일에 그 플로리다의 한 고등학교에서 그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17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교사들의 총기 무장을 주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학교에서 총격전 벌이라는 얘기예요? 아,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 학교 안에서는 총기를 휴대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법이. 아니 그럼 그 학생한테 갖고 너 떠들어 총으로 쏠까? 뭐 교사들이 이런 상황이 네.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사들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는 거고 게다가 그쪽 뭐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했다고 교사들이 총기를 휴대하면 말씀하신 대로 학교를 지금 뭐 총격장 그런 상황으로 이제 네. 만들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1일 이 과거 총기 이 논리대로 참사를 하면요. 네네. 이 논리 그 총기로 무장하라 그러고 이 논리대로 하면요. 네. 김정은 주장도 트럼프가 반박을 못해요. 너네가 핵무기 갖고 우리 공격할 거니까 우리 방어하기 위해서 핵무기 가져.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까지 생각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 아,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보다 머리가 나쁜가? 왜요? 아 트럼프 대통령이요? 예. 아니 그러지 않아요. 북한이 야 니네 핵무기로 우리 공격하고 최첨단 무기로 공격할 것 같으니까 우리 방어하는 수단으로 핵무기 가질게. 네. 너 선생도로 총기 갖고 있으라며. 똑같은 논리 아니야? 그럼 할 얘기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럼 할 얘기가 없죠. 예. 근데 사실 이런 총기 사고로 인해서 지금 고등학생들이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뭐 미넥스트라는 운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총기를 좀 규제를 해라. 언제까지 네, 학교에서 이런 위협을 받아야 되냐. 그리고 트럼프한테 물어봤잖아요. 미국 총기협회로부터 너 얼마 받았어 로비 비용. 네.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사실이 뭐 예. 이미 앞서서 대선이 끝난 후에 밝혀지기도 했었고요. 아휴. 참 가장 강력한 돈이 많은 그 로비 단체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American Rifle Association (ARA). 네, 근데 진짜 좀 황당한 게 National이구나. 아, 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 그렇군요. 미국 총기협회. 네. A로 잘못 읽었어요 제가. 네, 굉장히 강력한. A와 안을 N을 구분을 못하네 제가. 아우 참 이상한 사람이야. 갑자기 이렇게 셀프디스를 네. 아니 그러니까 A를 N을 A로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 National Rifle Association. National Rifle Association. 예. 네. 그렇군요. 이게 진짜 웃겼던 게 이 트럼프가 이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뭐 교직원을 무장시키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더 이상 총기 금지 규건 없어야 된다. 뭐 플로리다 총기 난사 당시에 학생들을 보호하다가 숨진 풋볼팀 네, 풋볼팀 코치. 예. 네. 그에게 총이 있었다면 도망칠 필요가 없지 않았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학교 교사들 중 한 20% 정도 자원자를 뽑아서 이 총기를 휴대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고 이 아이디어에 반대하는 사람 있냐라고 딱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총기 피해를 당한 예. 그런 이제 유족들 학생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자 그 앞에서 이런 방안에 반대할 사람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든 거예요. 반대한다고? 네. 그 트럼프 대통령 피해자인데도. 그러니까 예, 피해자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주장은 총기를 아예 그냥 없애자는 거죠. 예. 지금 총기를 개개인에다 파는 거를 그걸 없애자는 건데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학교에서 총격전을 벌이자라는 얘기니까 예. 그 많이 손을 들었나요 반대? 네, 많이 손을 들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논란의 여지가 있다, 뭐 양쪽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좀 한 발짝 물러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참 미국이 진짜 망할 요소 그런 사람을 우리나라 그 박근혜 대통령, 네. 이명박 대통령. 그 사태를 보면서도 어떻게 트럼프를 뽑았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좀 부끄러울 것 같긴 해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 저도 무척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네. 근데요. 그만 부끄러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요? 끝났어요. 인사하세요. 아, 끝났군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여의도 UFC 지난주에 오신 낙방거사들. 아, 지난주 반응이 뜨거웠어요. 진짜로 우리 PD 작가들이 인생한데 온 분들 이렇게 잘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 재밌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재밌는. 아, 재밌고 내용 재밌어야지 내용이 충실해. 아, 그래서 또 불러. 그래서 또 불러. 그러면 이게 사람을 실어 날리는데, 예? 네. 아주 고객을 실어 날리잖아요. 근데 차가 덜커덩 그런 게 권위주의적 자세. 그날 멋진 버스로 쫙 가는 게 즐겁고 재미있는 자세. 그게 중요. 그 재밌어야지 듣거든요. 자,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누구세요? 왜 말을 거세요 저한테? 말은 박근혜 같이 납니다. 예? 아, 말. 살 씨도 나오신 비타나풀 블라디미르. 최순실. 자, 지난번 핫한 분들 여의도 UFC 얼티밋 파이팅 컨퍼런스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3선. 네, 명절 잘 지내고 다시 이렇게 뵙게 됩니다. 예. 네. 근데 목소리 왜 이렇게 개기름이 깔려 있어요? 넥타이를 맸더니 목이 쟁깁니다. 자, 차명진 자유한국당 삼선, 네. 아, 재선 의원 반갑습니다. 아이, 참 얼굴을 안 보게 돼서 참. 아, 얼굴 저 보이는 걸 보여 다. 아, 네. 저 보세요, 저 뒤에. 아, 네. 네, 이쪽에서 나온 카메라 여기거든. 소개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저는 예 진수입니다. 오히려 라 아, 라디오라. 네. 우리 청취자들한테 시각적 부담을 안 드려서 예, 좀 그 마음이 편하게 방송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바른미래당의 예.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수희입니다. 어, 서울시당 위원장 됐어요? 예. 현직 하나 얻었는데 전직 전문가 있었는데 예. 전직 재선,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 전직 서울시 지방선거 최고위원 어디 당이었었죠 거기는? 바른당? 바른정당. 아, 바른정당의 네. 최고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초선.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예. 간신히 슬라이딩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날을 싹 이렇게 놓고 들어오시더라고. 아니, 지금 성산대교 위에 예. 추돌 사고가 있어 가지고 차가 뭐 강변북로까지 엄청나게 밀리고 있어요. 성산대교가 항상 밀려요. 네. 아니, 위에 추돌 사고가 있어요, 지금. 제일 끝 차선에. 그러니까 저처럼 지하철을 이용하세요. 그러게요. 잘못했습니다 오늘. 아, 예. 추돌 사고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움직여야죠. 예상하고가 아니라 예상하고. 예상하고. 자, 박원석 정의당은요. 오늘 어디 가세요? 깔끔하게 입고. 예, 뭐 오늘 출마 선언하시나요? 아니, 오후에 방송이 또 하나 있었어요. 아하. 그거는 TV여서. 예. 알겠습니다. 자, 9106님 종전엔 M본부 라디오 듣다가 SBS 라디오 고정으로 바꿨습니다. 아침에 즐겨 듣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홍홍, 다음 주엔 저하고 이별해요. 홍홍홍 슬퍼. 누가?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 아, 우리 누가요? 우리 누가? 아니, 디데이를 잡았습니까? 디데이? 예, 대충 잡았습니다. 예. 자,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예. 자, 평창 폐막식 외교 김영철 논란.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평창 올림픽 폐식에 오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 한국당이 자유한국당 청와대 한의 방문한다고. 자, 창의전 의원님 먼저 발사. 근데 나 요 앞에서 김영철 봤네. 아, 그 개그맨 김영철 봤는데 거기 항상 시끄러워. 그 네. 제가 그 사실은 밤새 이 문제 갖고 저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한번 좀 백보 양보해서 이 보더라도 이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천안함 연평
폭욕, 목함질이 주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을 과거 2014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받아들였으니까 또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논리가 과연 성립 가능할까? 이번에 이 사람이 오는 거는 그야말로 예. 특사 적격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저 우리나라에서 이 소위 말하면 제재 대상이 된 것도 2016년 이후이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다르다. 아, 이제 그 2014년 아시안 게임 왔을 때는 제재 대상이 아니었고 그때만 해도 아니었고요. 예, 그때만 해도 사실 사람들이 오면은 이게 뭐 반성문 좀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은 그 당시 국내 여론이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 그 당시에 아주 이제 얼굴에도 철판 깔았지. 그리고 2016년에 이제 이 사람은 바야흐로 제재 대상이 됐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 두 번째 진짜로 있잖아요. 100번 양보해가지고 핵 폐기를 위해서 악마와도 손 잡을 수 있다. 그런 논리가 과연 적용될 수 있냐. 이 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 자신 있게 핵 폐기에 관해서 이런 방구라도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북 정권의 논리상 핵 폐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악마와도 핵 폐기를 위해서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함정에 걸려드는 거죠. 근데 우리 차명진 의원님이 묘한 재주가 있어. 어떻게 마이크를 피하면서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네. 마이크가 다 대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그래도 네. 목소리가 들어보니까 네. 저보다 더 선명해요. 아, 그래요? 이게 뭐 발성이 좋은 것 같아요. 마이크 피해서 네. 하는데도. 복식 호흡을 하시나 봐. 아니네. 그래서 연극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주장이네. 아니 과거에 저기 물타기 한 거야 물타기 공 아니 과거에 운동권 할 때 선동적인 연설을 했거든요. 아니 동호진 아니에요 저 가지고 아니 박원석 의원님 물타기 던진 거예요 물타기 포 형님도 어, 아니 박원석 의원님 내가 있잖아요 그 이 구로공단에서 최초의 정치 집회를 주도한 사람이에요. 다시 원형돼 옛날에 백규환 선거운동본부 아 예 그러셨군요. 아니, 근데 왜 자유한국당이야 지금 물타기 아니 세상 이제 살아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보니까. 아 이게 내가 볼 때는 그 미안하지만 좌파 사회주의 논리는 인간의 본성에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네. 하여튼 지금 이 김용철에 관한 문제는 지금 얘기 잘 끝냈어. 이 김용철에 관한 문제는 김용철 문제인지 우리도 얘기 좀 하게요. 좌우 논리를 벗어난 거야. 나 자꾸 이거를 우파 대 좌파로 이렇게 많이 보는데 이거는 진짜로 국가의 존립 근거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보세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공이 북한의 어떤 그 반인권성 폭력성 이런 것에서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아니, 그 이야기 나시고 네, 하세요. 그 우리가 치열하게 덜 살았네요. 운동권 중에 지금 아직도 민주당에 있으면? 아니 이제 그러네. 아, 내가 치열하게 살았어요. 아, 그러네. 아니 저도 운동권이었는데 심지어 정의당에 있으면 정말 게으르게 살았다는 얘기잖아. 저 논리대로 하면. 하면서 몇년 받죠? 치열했어. 7년 받았어요. 예. 아 제가 굳이 변명을. 형만부터 더 중요한 아니, 잠깐만. 차 의원에 대한 좀 디펜드를 변명을 좀 예. 해주자면 그런 이유와 더불어서 한국 정치가 바뀌려면 보수가 좀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예. 그 일념으로 저는 그 전에 한나라당부터 예. 그 같이 했다고 아니, 생각해요. 저는 진수희 네. 의원님 같은 보수주의자가 아는 정당임을 찬성한데 왜 이명박 뒤에 서 있었어요? 당시에 아 뒤에 서 있지는 않고요. 옆에 서 있었어요? 아니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예. 이명박 박근혜 두 분 저는 그래도 박근혜보다는 이명박이 낫다. 아, 그런 뭐 좀 떡국을 좀 드신 거 있어요? 그 돈도 아니, 많은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거 드셨으면 같이 가는 건데 지금. 그 김영철 말씀을 좀 드리면 예. 그 물론 이제 차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대한민국 보수 중에 그런 정서를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 관계에 아니라니까. 남북 관계의 특수성상 예. 우리가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능주의 접근의 시작은 사실은 냉전 시대 때 박정희 정권이었습니다. 72년도에 7.4 공동성명을 채택을 했잖아요. 그때 예. 남북한이 서로 비밀리에 특사를 교환했어요. 이우락 정보부장이 북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고 예.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만나러 남한에 내려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박성철 부수장인데 이 사람이 한국전쟁 때 15사단장으로 충주 근처까지 내려와서 남침의 선봉이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때 충주 근처에서 동방리 전투라고 최초로 국군이 승전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개전 초기에. 예. 그때 패전한 사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휴전이 된 지 불과 20년도 안 된 72년이었으니까 예. 그 상황에 남침의 선봉에 섰던 박성철. 말하자면 괴뢰죠. 괴뢰를
이렇게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행사도 아닌 청와대로 비밀리에 불러서 손잡고 회담을 했어요. 아. 왜 그랬냐? 당시의 국제 정세가 이제 냉전 체제에 약간의 균열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번영하려면 어쨌든 평화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그 당시에 박정희 정권도 채택했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시절보다 더 후퇴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지금 김영철 같은 경우에 뭐 정치국장 출신에 또 그 통전부장 출신의 대남 전략의 총책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천안함 묵함지뢰 이런 것의 주범으로 지목을 받는 사람입니다. 확정이 된 바는 없어요. 유엔의 제재 대상이고 또 우리 독자 제재 대상인 것도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무르익고 있는 남북 간의 대화와 또 우리는 이 대화의 계기를 통해서 어쨌든 북핵 문제 해결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이 김정은의 측근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실세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내려와서 좀 실질적인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조금은 좀 우리가 실용적으로 기능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천안함 책임론을 김영철한테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진짜 물어야 한다면 김여정한테 물어야죠. 완전 실세 아닙니까? 지금 권력자의 넘버 2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오늘 청와대까지 가서 이제 그 항의 서한을 전달했는데 그것도요. 제가 청와대가 잘못한 건지 그 전달하는 사람들이 쪽팔린 건지 몰랐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그 정무수석실에 비서관이 받더만요. 야, 그 수석도 안 받고 완전히 그 저 갔던 한국당입니까? 한국당 의원들 진짜 좀 쪽팔리던데 내가 볼 때는 어떻든 그때 민주당이 항의하러 갈 때 아무도 못 만났잖아요. 민원실에서 받고 했어요. 우리는 네, 안 받아 안 주면 안 줬지. 비서관한테 안 줬어요. 민원실에 내고 그랬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몰라. 민원실에서 한참 기다리면 비서관 네. 내려와서 받고 아무튼,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 아니 근데 그게 네, 내가 지금 아마 국회의원이 했으면 지금 한국당 하는 식으로 저렇게 티티하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을 텐데. 김성태 의원이 쥐어 터지더만 요즘 많이.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붙이면 사실은 김영철 오는 것은 이것은 지금 김여정은 대미용 대미협상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중에 밝혀졌는데 김영철은 대남협상용 같아 보니까 그래서 그냥 너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손님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받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주제로 여기저기 토론 들어오는 것보다 지금 세 분이 하는 게 가장 수준 높은 토론인데요. 저도 좀 한마디 예. 끼워주세요. 아니 그리고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들 지금 격이 제가 새삼 존경스러운 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 아니라 청취자가 듣는 거거든요. 청취자가 듣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가급적 자기 주장을 선명하고 알기 쉽게. 아우 오늘 저 차명진 의원 한 지가 지금 한 20년쯤 됐는데. 원래 시원하잖아. 내가 시원시원. 제가 나한테 마이크를 주셨으니까요. 제가 그러면 안 돼요. 예. 내가 그러지 말고 제가. 예. 아 그럼 뭐 친구끼리 또 뭐. 아 그러니까 제가 그 아, 마이크 줬으니까 예. 제가 한 마디만 예. 하나 붙이면요. 진수위원 미안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이 보수층 중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어요. 아 잘됐다. 김영철 오라고 그래라.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더 낙인 찍이고 지지율 더 떨어진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도 정말 뭔가 좀 잘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김영철에 대해서 얼마나 또 문 대통령이 지금 전부 앞니가 임플란트라는데 임플란트가 또 빠질 정도로 얼마나 밤새 고민했겠어. 그죠? 진짜 나는 그렇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 이 경우는 조금 아니지 않는가. 이 경우는 좀 한 발 물러서야 되는가. 아직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 다른 것 다 받아줘도 이 경우만은 좀 한 템포 좀 멈췄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안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는 그래 오라고 해 오라고 해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 설득력 여기 있어요. 진수 의원님. 저는 지난번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여기 올림픽에 참여하겠다 그러고 막 이랬을 때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지 이게 그냥 고도의 위장 대화 전술은 아니겠는지 하는 의심과 경계는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왜 그 갑자기 이렇게 되는가를 이제 나름 숨은 의도를 제가 분석을 하면서 하나는 일단 핵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자신들이 이제 핵무기는 거의 완성 단계에 왔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는 이제 뭐 꼼짝하지 않는다. 뭐 핵무기는 완성됐다. 완성됐다. 너네들 떠들어라. 우리는 그 계속 보유하겠다. 이런 자신감. 두 번째는 그동안 그것 때문에 대북 그 국제사회에서 대북 압박과 제재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견디기 힘든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서 더 이상은 좀 버티기 힘들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대화 제스처로 이 그 국제사회를 좀 무장 해제 시켜보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와 같이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꽤 보니까 예. 주변에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김영철이 오는 걸 보고 물론 2014년에도 다녀갔지만 그때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아닌데 싶은 생각을 했었고요. 김영철이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듯이 뭐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목함 지뢰를 통해서 우리 젊은 그 병사들 뭐 수십 명 목숨을 앗아간 이런 그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을 오게 할 때는 최소한의 북한 차원의 무슨 유감 표명이라든지 사과라든지 한마디 정도는 받고 오게 하든지 하지 이걸 그냥 정부 차원에서는 뭐 대승적으로 받아달라 여당은 막 환영한다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1년쯤 전에 왜 우리가 수없이 우리 입으로 말하고 우리가 듣던 이게 나라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천안함 그 46명 그 젊은 용사의 부모님들 마음속에 아직 굉장한 슬픔으로 응어리져서 남아 있고 우리 국민들 기억 속에도 남아 있는데 그 장본인을 아무 그런 사과 한마디 없이 환영하는 분위기로 받아들인다. 이거는 저는 이 지점에서는 과연 국가가 뭔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의무가 뭔가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가 정치인의 의무가 뭔가 이런 거를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어제 오늘 좀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그 논리 말씀하시기 전에 강기정입니다. 네. 강기정입니다. 그런데 그 진수 의원님 말씀 그 논리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금강산 개성공단 다 문이 닫혔고 남북대화가 끊긴 지가 7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면요. 김여정 절대 와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 북한 이인자가 이인자가 여기를 어떻게 와서 웃고 다니고 청와대를 들어갑니까? 이제 간첩 뭐 간첩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김영철이 정말 이 천안함의 책임자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국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김영철에 대해 아직 찬반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겨우 지금 하는 이야기는 김영철이 와서 천안함 박물관에서 좀 뭘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멘트는 내고 있는데 지금 김영철은 남한과의 대화를 위한 어떤 또 다른 특사 자격 메신저 자격을 오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 쪽에서 와서 천안함 반성하고 이렇게 이야기 되면 다시 지난 7년으로 돌아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일을 풀 때는 대화할 때는 대화로 가고 책임을 물을 때는 책임으로 물는 투트랙으로 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기본입니다. 아까 대화를 지금은 대화할 때죠.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라고 해도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거에 대한 사과라든지 아니, 입장 그러니까. 표명을 한 번씩 적고 해야지. 이거는요. 저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 차 의원 얘기하셨지만 이거는 보수나 진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의 존재 이유와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그리고 이건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문제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 말씀만 드려요. 지난 7년 동안 그런 어떤 우리의 전략이 먹혔냐 이거예요. 북한에. 북한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7년 동안 계속 금강산 피살 사과해라. 그 피살 사과해라. 그러면서 금강산 문 닫고 개성공단 문 닫아서 피해본 건 사실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특히 우리 남쪽 기업이나 여기가 피해본 거 아닙니까? 아니 경제적인 결국 피해를 본 거하고 국민의 목숨이 그 없어진 거하고 그걸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도 제가 공감하는 바는 있어요. 우리 특히 이제 천안함 장병들 유족들 같은 경우에 우리의 지금 굉장히 심란해 하실 거예요. 그 점은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좀 더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철이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으면은 못 오게 하자. 대화하지 말자. 그러면 사실은 그 얘기는 남북 정상회담도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총체적인 책임자는 어쨌든 김정은으로 귀결이 되는 거니까. 과연 그랬을 때 그렇게 봉쇄하고 적대하고 했을 때 지금 북한의 핵개발이나 혹은 이 한반도의 평화나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느냐. 북한의 핵개발 억제나 한반도 평화나. 그거는 우리 강기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7년간 넓게 보면 길게 보면 9년간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책 9년 동안에 대북 적대 정책 봉쇄 정책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 그래서 대화하지 않는 정책을 취했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북한의 핵 능력은 훨씬 더 고도화됐고 예. 그리고 남북관계는 훨씬 더 경색됐고 과연 우리가 얻은 게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72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휴전이 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박성철이를 불러서 회담을 했던 것처럼 그런 기능주의적인 접근으로 이 한반도의 미래를 그려보자는 겁니다. 예, 저는 이런저런 논쟁을 다 떠나서 우리 또 강기정 의원님 같은 경우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추천까지 됐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떤가 싶어요. 김영철 이분이 천안함 목침질의 책임자냐 아니냐 이런 논쟁을 떠나서 북의 인사가 내려오는 거 오는 이 시점에 청와대에서 정무 쪽이나 사람을 보내서 그 천안함 피해자들 그분들한테 보여서 이마저마해서 이 사람들 구해야죠. 올 수밖에 없으니 좀 양해해 줘라. 그거 좋은 이래서 생각인데. 그분들의 마음을 좀 달래는 뭐 책임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남북 단일팀 구성할 때도 사후적으로 가서. 아니 지금 아직 안 왔을 때 제안은 좀 하시고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천안함 사과 문제 일면 책임 문제는 그 대화 과정에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 네, 큰일 났어 우리. 광고 듣고 가야 돼요. 네. 자꾸 한 거 듣고 3부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봉제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여의도 UFC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명진 자유한국당 의원 진수희 바른미래당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자는 일괄 생략했습니다.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7423님 봉도사님 말씀처럼 정치는 분명 어려운데 정치쇼는 들을수록 빠져요. 잼나고 화나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최고의 패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오늘 네 분 말씀 다 설득력 있어요. 강기정 의원님 하신 네. 말씀 계속. 아니 아까 끊겼는데 예. 지금 저 김영철 이야기죠. 그렇죠. 그거 맞은데 좀 그래서 결국은 오케이. 결론적으로 이제 김영철 이제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 분노가 있다 이거 인정하고요. 그런 점에서 천안함 유족들에게 봉도사 말씀처럼 우리 정무수석 또는 청와대에서 정중히 정부에서 가서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예. 정말 공감돼요. 예. 그런데 있잖아요. 그 위안부 문제가 위안부 할머니들 당사자 문제만은 아니듯이 그렇죠. 우리 그 신민의 어떤 굴욕의 역사를 상징하는 그런 문제이듯이 천안함 문제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봉도사의 그 얘기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참 김영철을 받아들인다면 같은 그 이 청와대에서 천안함 그 유족들한테 가서 사과하고 위로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천안함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어떤 국가적 자존심 생존에 관한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함 유족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글쎄 여기서 안 그런 사람도 좀 있긴 한데 보니까 사실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굴욕감 슬픔 이런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국가의 문제는 있죠. 경제 개발 무슨 뭐 복지 후생 민주주의 이런 것의 어떤 전 문제 그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죠. 안보 문제가 국가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게 그 영역이 천안함 문제는 다른 무슨 목함진의 이런 거랑 또 다른 거야. 이거는 우리의 어떤 핵심 그 심장이 강타당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현재 위정자들 특히 현재 집권을 하고 있는 여당 분들은 분명히 좀 인지를 하셔가지고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더라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좀 속도 조절을 하셔라. 예. 저도 한 가지. 그 차명진 의원이 참 똑똑하고 대학도 서울대 정치학과
그 흑수저 중에서 또 성공한 케이스가 근데 왜 자유한국당에 가 있나 이건 좀 의문스럽네요. 아 됐고요. 얼굴은 서울대학원은 전혀 어울리잖아요. 얼굴은 두 분이 특징겠지요. 저야 뭐 좋죠.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예, 네, 진수입니다. 저 요거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된 데에는 네. 지금 국제사회 강력한 제재 압박 먹히고 네, 있다라는 네. 걸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되고 아까 강기정 의원님은 북한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정상적인 대화하듯이 그거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한 더 희생을 참아내야 한단 말입니까 라는 반문을 하고 싶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우리가 끈기 있게 여기서 멈출 게 아니고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하는 걸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대로 마지막 마무리했네. 저도 끝으로 한 말씀만. 예. 그 아니 뭐 좋은데요. 지금 제재 압박의 강도를 뭐 늦추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 별개다. 그렇죠. 제재와 압박은 제재와 압박이고. 인게이지먼트는 또, 예, 인게이지먼트다. 대화의 시도는 대화의 시도고. 다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이게 한반도를 둘러싼 그 지정학이나 이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를 보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평화의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우리 정부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평창올림픽 이후에 이 동북아의 특히 이제 한반도의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뭐 별 그 흉악한 얘기들이 다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구피 전략부터 등등해서 때문에 이 민감한 시기에 어쨌든 이게 대화의 국면으로 돌아선 이 흐름을 이 대세로 굳히기 위한 그런 정부 차원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야당도 이런 점에서는 좀 대승적으로 봐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김영철 개그맨 김영철이 아니라 북한 2인자 3인자쯤 되죠? 왜 자꾸 개그맨 얘기를 해? 이 양반 때문에 좀 오역이 됐어. 자, 어때 실무 실력자인 것 같아. 예. 자, GM 먹튀 주장은 좌파 생각이다. 홍준표 대표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GM의 먹튀 논란을 들먹이는 건 좌파들의 시각. 조금 설득 납득이 안 되는 기승전 좌파요. 와. 완전 이제 이런 문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GM 문제를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그 동안에 또 노동운동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대우조선 문제. 그다음에 부평 그이 대우자동차 쌍용. 문제 이런 것들 쭉 그 보면서 GM에 대해서 드는 생각은 주범 소위 먹튀 경영진 종범 소위 말하면 철밥통 노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왜 이런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여기 계신 분 혹시 알라나 모르겠는데 저는 관심이 있어서 그동안 쭉 봤는데 GM이요. 쉐보레가 대한민국 그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시장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죠. 네, 왜 그러냐면 그 GM의 그 어떤 그 쉐보레의 각종 사양이 이거 그 관계자가 들으면 이거 또 광고 떨어지는 건 모르겠는데 뭐 대신 그걸 다 걱정하고 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GM의 어떤 그 사양이 한국 사람 취향이 안 맞아요. 그 GM의 그 투박한 사양은 미국 그 있잖아요. 그 저기 미국에 있는 그 농업하는 사람들 취향에만 맞아요. 사실은 미국 농민들을 지금 그 표방하는 발언을 하고요. 그분들은 좀 이렇게 그 아니, 거기 기름값 싸고 네. 하니까 연비 별로 신경 안 쓰는 연비가 안 좋아요. 연비 그래. 네. 미국 차들이 연비가 안 좋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섬세한 데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페어차일드가 밀려나듯이 안 맞아. 그런 이유가 뭐냐면 본사에서 이 그 제품 그 이 표준을 짜잖아요. 네. 그러면 이 표준을 있잖아요. 그 각 그 전 세계에 있는 그 공장들한테 그 일괄적으로 그냥 획일적으로 그 이렇게 그 부과를 해. 그러면 그 나라 시점에 맞게 조금 맞게 이걸 네. 수정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러니까 로열티는 본사가 다 건져내.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듯이 뭐지 금융 비용도 자기네가 다 건져내고. 네. 그러니까 전혀 이 소위 말하면 현지 시장에 적응하려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2006년인가 그 저 대우를 인수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차입경영만 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놀이만 한 거야.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1차적인 책임이야. 내가 볼 때 이게 한 90%고 나머지 10% 정도가 뭐냐면 이제 노조가 임금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GM하고 똑같은 생산 라인이 있는 동유럽에 있죠. 이 연봉이 한 2천만 원 돼. 근데 거기는 우리보다 생산성이 두 배야. 시간당 70대야. 우리는 생산당이 생산성이 시간당 30대거든. 그런데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8,700.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9,700 나오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노조도 문제는 문제. 하지만 내가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문제는 경영진이나 경영진이.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내가 완전 숙골은 아니지, 그죠? 아 전혀 아니고요. 네. 하지만 또 노조 비판을 뭐예요? 하셨으니까 수골통. 네. 아 노조가 문제 있으면 있어야 되고 없다고 얘기하면 있죠. 안 되지. 문제 있죠. 표정은 수골 같은데 내용은 아니네. 그러니까 이 노조도 결국은 귀족 노조. 아, 이어서 그렇지. 말씀을 예, 예. 드리면, 근데 이제 GMA 구조조정 문제는 일종의 이제 글로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좀 전에 이제 차명진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한국 GM이 이게 완성차 생산업체가 아니에요. 부품 들여다가 반조립 상태로 판매하는 그렇죠. 일종의 네. 이게 수출 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 기지예요. 근데 이런 생산 기지를 GM은 전 세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세계 경제의 여파도 있고, 예, GM의 또 경영 전략 차원에서도 있고, 굉장히 많이 이 글로벌 생산 기지들을 정리해 나갔어요. 호주에서도 정리했고, 러시아에서 정리했고, 또 독일에서도 정리했고, 인도네시아 정리했고, 근데 그 정리하는 곳곳마다 먹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 언론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하고 있는 바잖아요. 근데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GM이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헐값에 대우 자동차를 인수해서 거의 공짜로 했어요. 예, 경영을 했는데 경영을 잘했느냐? 뭐 경영이 결과적으로 안 됐으니까 지금 철수하겠다고 한 거죠. 근데 논란이 나올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GM에서 한국 GM을 상대로 돈을 갖다가 빌려줬습니다. 3조 원 정도. 근데 돈을 한국 GM이 그렇게 차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우 인수 비용을 한국 GM이 떠안았어요. 그걸 빌려준 겁니다. 근데 이자가 5%예요. 미국에서 GM이 회사채 발행하면 이자 1%도 못 받습니다. 5%의 고리 대금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경영 적자가 누적이 되는데 R&D 비용을 계속 뽑아갔어요. 결국에는 이게 마치 여기 그 현금 통장에서 예. 이 현금 빼가듯이 한국 GM을 활용한 거고 이제 그 활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R&D 비용이 2014, 15, 16 합하니까 1조 5천억을 1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적자가 1조 3천억. 그러니까. 그냥 다 R&D 비용으로 나갔어. 근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계속 우리 정부가 그렇다 그래서 군산 공장 문 닫는 거 그냥 정부가 구경하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그래서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실사해서 경영의 책임은 어디고 그리고 아까 이제 노조 책임도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정부가 세 가지 원칙 내걸면서 이 당사자들인 이 노사 예, 이해와 합의 이런 것도 원칙으로 내걸었어요. 예. 그런 책임을 가려서 이 정책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지적한 그 노조의 강성 노조 귀족 노조의 높은 임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넘어가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문제를 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차 의원님도 90%는 경영진에 있다 좀 동감을 하고 그동안에 이제 특히 대기업 이 특히 제조업 그리고 이런 자동차 산업의 노조들의 문제, 뭐 귀족 노조다 이런 비판도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GM 대우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 비교하면은 임금 인상률이나 임금 수준도 낮은 편이고 그리고 GM 경영진이 그러니까 본사 미국 본사가 그런 식으로 GM에서 돈 빼간 거에 지금 비교를 한다면 그렇죠. 지금 노조에다 책임을 씌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방침이 지금 선실사하고 뭐 보자 이러면서 세 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가 경영진 대주주에게 책임을 첫 번째 주겠다. 두 번째가 고통 분담입니다. 이 고통 분담이 사실은 노조와 함께 고통 분담 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먹튀하지 말아라 이런 새 원칙을 우리 정부가 딱 세웠는데 저는 다른 그 대기업 내지는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의 고임금 이야기는 사실 일리가 있다고 본데 이 지금 GM을 가지고 자꾸 뭐 노동자들의 좌파적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물타기다 이것은 이건 정확하게 대주주 그러니까 본 GM 여기에 문제이고 한국 GM의 경영의 문제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책임이 있다면 저는 17%의 그 두 번째 주주인 산업은행. 산업은행. 그동안 감시 못하고 예, 책임을 져야 될 거 산업은행이 오히려 책임져야 된다. 자꾸 맞습니다. 이 문제를 노동자들의 귀족 노조 이거 익숙한 단어를 여기다 붙이면 우린 해법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수 의원님. 그 사실 이 GM 문제는 몇 달 전부터 이 그 공장 문 닫을 거라는 소문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 왜 정부가 그걸 신경을 못 썼나 하는 점에 있어서 2014년서부터 뺄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설이 업계에 쫙 돌았거든요. 예, 그랬으면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철수를 하고 있었고 그럼 산업은행이 미리 감지하고 엄격한 감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봉도사는 왜 나한테 얘기를 저한테 아, 질문하는 얘기, 거예요. 사람으로 얘기하라 그래놓고 내가 할 얘기를 자기가 아, 다 그래요?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는 저는 차 의원님하고 우리 박원석 의원님한테 이 사안에 가서 많이 지금 배웠어요. 오히려 여기 와서 공부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경영진의 책임 가장 크고 노조도 책임 없다고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정부가 이거 뻔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신경을 안 쓴 정부의 무능이나 좀 무책임이나 게으름 이 탓도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점에 있어서는 산업은행한테도 책임을 물어요. 그 정부가 박근혜 정부였어. 미안해. 네, 뭐 내가 그래 나한테 하지 말고 없고, 예. 지금 그냥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 은근 쓱 한번 디스를 하고 들어가네. 지금 이 경영진이 정치권을 제일 먼저 만났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 또 보면 이게 이 사람들이 철수하는데 저, 아주 이골이 난 선수들이야. 그러니까, 딱 보니까 세련됐지. 그러니까 경영을 원래 그렇게 해왔듯이 딱 이게 아는 거야. 이게 돈 빼먹기 좋은 데가 어딘가를 알아가지고 지방선거 같은 거. 그래. 그렇지. 또 그렇죠. 이게 표가 아쉬운 정치권한테 가가지고 그러면 정치권이 어떻게 얘기해가지고 아 고용 보장을 위해서 그러면은 아 당신들한테 옵션을 안 걸고 우리가 돈을 지원할 테니까 앞으로 잘해봐라라고 추상적으로 합의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실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에 우리가 만약에 돈을 넣더라도 진짜 이 안에서 재생산될 수 있도록 여기서 연구 개발하고 응? 여기서 어떤 그 재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짜줘야 돼. 안 그러고 저 막 GM 본사의 어떤 그 이 청사진에 따라서 여기서 그 다시 부품 조립하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그리고 다 현재 이미 한물간 디젤 엔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해봐야 제가 볼 땐 길어야 한 2년 버티고 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별로 생각을 안 할 당장 표가 급한 이 정치권 그러니까 이게 그거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특히 그 지금 현재 여기 안 나왔는데 민평당 요 분들 쫙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한 마디만 할게요. 잠깐. 지금 내가 볼 때 네 분이 약한 거리야 이게. 네 분이 대체로 동의가 돼요. 예. 자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듣고 있거든요. 네, 네. 어떠한 해법이 제일 바람직하다. 지금 말씀에 공감하고요. 때문에 지속 가능한 경영 자구안 그러니까 자구 계획안 경영안을 확실하게 우리 정부가 받고 나서. 이 지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춰 세워야지 예. 이게 정치적으로 쫓겨가지고 무작정 대책을 세우면은 또다시 이게 GM에 이 말하자면 먹튀의 기회를 주는 그런 잘못된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호주가 한 4, 5년 동안 대준 돈이 5조예요. 그러니까 눈여겨봐야 될 게 GM이 글로벌 이 전략을 리뉴얼하는 게 매 홀수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짝수년이에요. 왜 그러느냐. 대한민국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올해. 그리고 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일자리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집권 초기에 정책을 짜고 있어요. 이거 GM이 다 간파한 거예요. 그렇지 약한 고리라고 생각 때문에 이거 쉽게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이 말을 했으니까 한마디 더 하는데 자 우리의 이 굳은 의지가 예. 과연 이제 서로 말하면 이거 비유를 미안한데 이런 북한하고 하듯이 말이야. 서로 밀당하면서 벼랑 끝으로 갔을 때 과연 그 이 원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GM에 것 같아요. 대해서? 아니 그 점에 대해서는 나가라고 해야죠 그때는. 이 점은 지금 이 얘기 이거 중요하다니까. 아니 이제 나가려면 나가야 돼.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15만 명의 일자리가 잃게 되는 거야. 다른 데 아니, 15만 대해서는. 명은 아니고 일단은 군산을 중심으로 한 12,000 명 일단 해당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3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점은 그냥 쉽게 우리가 정부가 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 만들었던 연구됐던 볼트 이거 지금 이 차량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생산하고 준비했던 이 볼트라는 자동차를 미국에서 생산하면서 한국은 생산하지 않는데 이것과 관련된 연구비나 또는 이익금을 공유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산업은행이 뭔 MOU를 썼다는데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밝혀져야 할 문제인데 이거의 지난 지금 정부 과정에서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이 정부는 파티가 끝나겠다. 아니 이 정부 책임을 어쨌든 책임을 정부를 잡았으니까 책임을 져야죠 그것도 예, 이제는. 예, 그래서 저는 뭐가 두려웠었냐면 이 문제가 GM 문제가 탁 터졌을 때 혹여라도 지방선거 앞두고 고용 문제 때문에 우리 정부가 아 그냥 쫓겼어. 저쪽이 요구대로 저쪽이 3조에 대한 자기들의 차입금 될 테니까 우리 한 5천억 넣으라 한 거에 홀라당 넘어가면 어쨌을까라는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단호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우리 경제팀에서 그런 점에서 안심을 했고 이건 절대 이거 선실사해서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원칙을 지키세요. 제가 아, 지켜야죠. 나중에 고용 문제 되면은 흐지부지 돼. 지난번에 저 어디 뭐지? 대우조선. 아 대우조선이나 뭐 어디 저 조선 또 한진조선인가? 거기 할 때도 결국에는 저 정부가 이렇게 나중에 밀리더라고 그. 그러니까 어쨌든 분명한 거는 정치권은 국회는 정당은 GM 경영진이나 노조 직접 그 상대하지 마시고 아. 정부로 하여금 철저하게 정부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고 그 정부를 국회 차원에서 잘못 가지 않도록 견제하고 잘 이끌어내는 그 역할을 분담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설득력 있는 게 장관을 해보셨잖아. 그렇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반박을 못하겠네. 안 해봐서 잠깐 해본다. 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해봐서 반박을 못하겠어. 혼자 손 들잖아. 우리나라는 정부가 정치권 눈치를 하도 봐가지고 정권 바뀌면은 장관 입장이 바뀌어. 아니 근데 그 저는 홍영표 그 위원장이 만나갖고 호주의 사례를 깊게 연구하겠다. 5년 동안 돈 주고 바로 그냥 나가버렸거든요. 근데 나갈 때 그 공장을 전기차 생산으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갖고. 그거는 완전히 있잖아. 예. 예, 그거는요. 완전 이름만 GM이지 완전히 새로운 자본에 그다음에 거기 고용인 된 사람도 8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는 이 성공적으로 뒷수습을 한 사례가 아니야 이거는. 홍영표 위원장이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잘하는 줄 아세요? 그 부평 공장 출신 아니에요? 대우자동차 부평 공장 그래. 위장 취업자 출신이에요. 군산의 현재 직원이 2,000명. 그다음에 그 협력업체가 12,000명. 정부에서 그 이분들 당장 일자리 잃게 되는 문제 잘 처리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5분 정도. 자 안철수 박지원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이 드디어 법정에서 붙었습니다. 안철수 라이트 스트레이트 박지원 선수 피하면서 어퍼 카운트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진수입니다. 어느 당 소속이시죠? 바른미래당하고 민평당이 법정에서 붙었다기보다는 예. 박지원 의원이랑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이제 그 붙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최근에는 박지원 의원님이 하시는 얘기가 크게 두 가지 종류인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니거나 안철수 대표 그 비판하는 얘기 그 두 가지 이외의 얘기를 제가 그분한테 들어본 적이 없고 그 정도 경륜이 있고 연세가 됐으면 정말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가지 경제나 안보나 외교 이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경륜 있는 지혜나 해안을 말씀해 주셔야 될 텐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최근에는 정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아 나이 들어갈수록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구나라는 반면 교사로 지금 삼고 있다는 요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안철수와의 갈등 관계는 그냥 정봉주한테 맡겨라. 더 이상 얘기하실. 하여튼 박지원 의원님은 예. 계속 뭔가 이 설화를 가지고 이 그 법적인 영역에서 저 계신데. 저 부분에 주정론 논란이던데. 네네. 그 어떻게 된 겁니까? 팩트 체크 좀 해주시죠. 나 사실은 팩트가 지금 서로 엇갈리니까 한쪽에서는 네. 들었다. 아니, 이거 듣는 분들이 얘기 안 했다. 듣는 분들이 몰라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문제 시작이. 아, 안철수,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왜 둘이 붙는 건지.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남경필 지사를 만난 거는 팩트 같아요. 만난 것까지는 왜냐하면 이제 그 남경필 지사가 바른정당을 탈당한 해 만에 하는 그 즈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께서는 이제 남경필 지사 탈당하는 걸 만류를 해보려고 저도 한번 만나라고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 차원에서 만났다는 거는 팩트고 그 자리에서 두 분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박지원 의원도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뭐 그 이렇게 몇 달이 걸쳐서 들으셨던 얘기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얼만큼 부풀려서 아전 인수식으로 네.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안철수 박지원 싸움도 싸움인지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예. 뭐 주정론 나오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주적이 된 건지 자기들끼리 그냥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관심도 없는 얘기들이 이렇게 계속 뉴스에 나오니까 우리 호남의 정치 지형의 우리 유권자들은 저게 뭔 말이지 뭐가 주적이라니 북한이 주적에서 지금 갑자기 민주당. 우리 민주당이나 정부가 주적이 돼버려가지고 저는 이 안철수 대표도 박지원 의원도 어쨌든 한국 정치에서 꽤 이 비중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말 오간 거 가지고 법정에 가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하는 이 모습이 그다지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누가 법정에다 걸었어요 이게? 아니 안철수 대표가 이제 뭐 고발을 한 거예요? 네, 하겠다라는 거죠. 했는지 아닌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딴 때 같으면 그냥 덮고 지나갈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민평당 소속이시잖아요. 예, 자꾸 예. 이 바른미래당을 자유한국당이랑 엮어가지고 어떻게 보내버릴 막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속 마타도어식으로 하니까 이거는 참기가 좀 힘들다. 그래도 이거를 정치의 장에서 예, 대응을 하고 풀어야지. 해결을 해야지 이걸 법정으로 가져가는 건 좀 아니다 이 판단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박지원 의원이 이혼한 관계는 더 밉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죠. 제가 예.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말년에 도끼는 어느 거나 다 일종의 이제 킹메이커로 예. 뭔가 이게 안철수를 세워서 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안 됐잖아요. 예. 안 되니까 더 사이가 멀어지고 예. 더 이게 막 원수처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진수 의원님 네. 인사하시고요. 네. 안녕. 아. 안녕하세요 할 뻔했어요. 예, 네 다음 시간 주에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예, 자 차명진 의원님. 제가 못한 거 오늘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의 그 싸움의 본질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강민호 의원님 예, 봄이 오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예 박원석 의원님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이 네 분은 다음 주에 다시 뵙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4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쇼 4부 순서 돌아오겠습니다. 정치 뉴스 빼고는 다 있는 시간 비정치 회담 하재근 문화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강경윤 SBS 버니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스트롱윤 강경윤 기자입니다. 무슨 기자가 좋으셨어요? 네? 무슨 기자? 아. 무슨 기자가 그러냐는 줄 아시고. 아니 무슨 기자? 저도 기자로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소식은요 지금 충무로 그리고 연극계가 난리가 나 있죠. 미투 캠페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 미투 캠페인이 시작은 연극이었는데 지금 영화 쪽으로도 번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최근에 개봉 중인 영화죠. 영화 흥부를 연출한 조근영 감독이 한 여성 배우에 대해서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라는 부분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언한 거예요? 좀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제 일단 이 상황이 이 여성 배우가 뮤직비디오 여배우를 뽑는다고 하는 그 오디션에 참가를 한 것이고 이 오디션에 참가해서 이 조 감독과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 조 감독이 배우 중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 깨끗한 척 조연으로 남느냐 잡아뜨리고 주연을 하느냐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무엇을 잡아뜨렸냐 뭐 물건 같은 건 아닐 테고요. 일단 이런 얘기 자체가 굉장히 성희롱적 명백한 성희롱적인 발언인 거죠. 아 들으면서 딱 이해 그 무슨 뜻을 했는지 알겠네요. 약간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이 힘없는 여배우가 감독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무언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가 있고요. 폭력으로 느껴질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었죠. 그리고 네. 감독으로서 진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라고 느껴지는 게 여배우는 연기력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여배우들은 널리고 널렸는데 여배우한테 중요한 것은 남자 대 여자로서 어떻게 잡아뜨리냐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오도된 여배우관을 갖고 계신 분이 어떻게 영화 감독의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그러니까 그 바닥에 어떤 뭐 문화랄까 풍습이랄까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근영 감독은 그 아재인가요? 나이는 많으신가?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40대 정도 된 것 네, 같고요. 아주 많아 보이지는 네. 않던데. 일단 이 영화라는 게 하나 이런 상업 영화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많고 많은 자본도 투입이 되고 많은 사람이 노고가 투입이 되는 일인데 일단 이 감독의 발언으로서 지금 영화 흥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고 이 여배우가 원래 지금 그 저거 랭킹도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렇죠. 5위 지금, 6위쯤 됐었어요. 지금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7위 정도 되는 예. 것 같고요. 한 37만 정도 든 것 같은데 기대했던 거에는 못 미치는 그 정도의 그리고 또 작고한 그 배우 누구죠? 네 저기 김주혁 씨. 김주혁 씨죠. 김주혁 네. 씨가 그 주연으로 나와서 네. 또 그 화제가 됐던 영화죠. 네 맞아요. 유작으로서. 유작으로. 네. 그런데 이 여배우가 본인의 SNS에 이제 조 감독이 한 얘기에 대해서 썼고 본인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썼더니 이 조 감독 같은 경우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어떤 해명을 했냐면 이제 본인은 누구보다도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를 싫어하는 그런 성격인데 내가 이 여배우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이 영화계의 현실이 그리 녹록지가 않고 이
그 스크린 밖의 세상은 더욱더 좀 뭐 잔인하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에 얘기를 한 것인데 그렇게 너가 느꼈다면 뭐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신에 이 영화라는 게 굉장히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보니 너가 이 글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요즘 보면요 사고를 친 사람들이 해명을 해놓고 더 벌집을 쓰잖아요. 네, 잘못된 해명이 문제가 되는데 네. 이 경우에도 그 여배우 측에서 이 메시지를 받고 처음에는 워낙 간곡하게 이제 해명이 돼 있으니까 조금 마음이 움직였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여배우가 파악을 하기로 이 감독한테 비슷한 말을 들은 사람이 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파악을 했다는데 그 사람한테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사과 및 해명 메시지가 왔다고 해서 예.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은 복사 붙이기식 메시지를 보낸 것이 본인이 아니냐. 본인이 그날 이제 면접을 봤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중에서 어떤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한지 모르니까 이제 문자를 비슷한 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 여성이 느끼기에는 아 이게 나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었구나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평론가님 얘기하신 대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여배우가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오디션 볼 때 그 감독이 그냥 이렇게 뭐 이상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네.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또 만나자 뭐 술을 먹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자 이런 뉘앙스로도 얘기를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얘기 나올 때 애둘러서 얘기하면 청취자분들이 답답해하고 네.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여배우에게 성상납해라 이렇게 요구한 거 아니에요 거의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노골적인 표현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이게 더 교활한 게 네. 교활한 게 네. 만약에 문제가 될까봐 슬그머니 은유적 표현으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아주 다분한 거죠. 네. 성상납해라 하면 지금 당신 뭐라고 한 겁니까? 바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네. 이렇게 애둘러서 성상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추측이 자, 여성으로서 변호사 답변하세요. 저 기자인데요. 네,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특히나 이 관행이라고 참 표현하기도 좀 못하지만 제가 이런 경우 몇 번 봤거든요. 여배우들이 관행 이제 없습니다. 잘못된 관행은요. 잘못된 관행인데요. 범죄예요. 네, 범죄이죠. 네. 그 어떤 여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면접을 갔다가 꼭 그러면 2차 면접은 술자리에서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일비재했죠. 그렇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약자인데 술까지 먹으면은 정말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너가 선택을 해라 이거죠. 2차 면접에 올 거냐 아니면 오지 않을 거냐 그러면 아 나는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네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성상납으로 본인은 정말 받아들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검찰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네. 이 그 성상납, 네. 성희롱, 성폭행 네. 이게 왜 만연하게 있었냐면 장자연 씨 사건 있었을 때 네. 그거를 상대가 뭐 언론사의 오너 아니에요? 특권층이라고 해서 수사하다가 마른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검찰은 더 이상 예.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예. 혐의가 없다고 하지만 그때 제대로 하고 갔으면 우리 사회가 맞아요. 투명해지는 게 몇 년 더 빨라졌죠. 예, 그때 이제 검찰 정신 차리시오.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예. 국민들은 아직도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니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한 점도 밝혀내지 못했죠. 맞아요. 또 국민들이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고 네. 그리고 과거에 한 기획사에서 오디션 보러 온 여성한테 장차 이제 성적인 요구를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겠느냐 예. 수용을 못하겠으면 지금 그만두고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얘기가 과거에 있었는데 그런 식의 잘못된 생각이 지금 비교적 젊은 감독한테 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이게 다 옛날 얘기인 줄 알았더니 아유. 아직도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냐 사람들 네. 충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쵸. 두 분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 두 분 지금 강경윤 기자와 하재근 문화평론가 네. 제가 검찰 정신 차리시오 그러면 다른 정치인들 왜 저런 얘기를 안 하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궁금한데요? 왜 그러죠?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처음 봤는데요. 돌 짚고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검찰 딱 이 방송 듣잖아요. 네. 그럼 그래 한번 두고 보자 그러고 기회를 보고 저를 털 준비를 해요. 아 그래요? 정치인들이 검찰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죠. 전 안 무서워하거든요. 털려면 털어봐라. 나올 게 없으니까. 아 이거 너무 좀 정치적인 깔때기라서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실제로 왜 그러고? 제가 BBK로 감옥 가고 그럴 때 돈 네. 문제 있을 것 같았고 제가 딱 보면 또 돈 문제 있을 것처럼 자기들이 봤다는 거야. 네. 뒤졌죠. 나오는 게 없어요. 아 그런 또 얘기가 있군요. 그 문제는 논외로 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검찰의 뒷끝이 무섭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일반적으로.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미투 운동도 끝나면 안 되고 검찰의 수사가 이어져야 되는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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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람들도 제일 많이 걱정하고 제 주변에서도 미투를 하고 싶지만 못하는 사람들 중에 가지무지 끝날까봐. 네, 그게 네.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상만 털리고 네. 그 가해자는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된 다음에 이게 흐지부지 끝나게 네. 되면. 근데 우리가 네. 미투하는 분들 격려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럼요. 이제 지금 국민은 촛불 이전의 국민과 촛불 이후의 국민이 틀립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성공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미투하는 사람한테 격려를 보내주고 그분을 또 2차 3차 피해가 맞아요. 간다고 한다면 그분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도와줍니다. 네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미투의 운동에 동참하셔야 돼요. 네, 사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많이 분위기가 달라진 게 느껴지는 게 예전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하지 마라 너가 다친다 이렇게 네. 하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해라 하고 도와줄게 네. 이런 분위기가 많거든요. 맞아요. 지금 그래서 네. With You 당신과 함께 하겠다 With You 운동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미투 운동이 또 정점에 있는 그 방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네. SBS의 뭐더라 그게? 설마 정봉주 쇼로 말씀하시려고 예상되는 갑자기 능청스러우셔라 그게 뭐더라 뭘 저 도와드리려고 지금 생각 안 나신 줄 알고 근데 우리나라가 아, 진짜 해줘야 돼 네. 격려해줘야 돼요 네, 네, 여전히 네. 미투하신 분들이 상당 부분 또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어서 예. 얼마 전에 또 어떤 배우가 말씀을 하셨죠 우리나라는 성범죄 피해자는 종신형이다 한번 이름이 알려지면 계속 근데 가해자는 집행유예다. 형만 딱 받고 금방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억울함을 토로한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피해자가 2차, 3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좀 우리가 배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 대해서 방송 듣는 분들 진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지금 미투 운동에 동참하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관심을 가자.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정말 저소득 계층에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희롱, 성폭행, 폭행 희생자들이 많거든요. 네. 그분들은 해봐야 누가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투 하면은 주위에서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도와드려야 돼요. 맞아요. 네. 정봉주 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그 말씀은 안 하시는군요. 그 잊어먹었는데 그 이거 사이드 깔때기라고. 자 고은주님 주짓수라도 하나 뭘 잡아드려요. 감독이 사과도 아니고 변명뿐이에요. 왜 살아요? 아우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이 땡땡님. 지난주 수요일에 이직하려고 면접 보러 갔는데요. 대표가 면접을 하면서요. 유부남은 사귀어봤냐? 아이고. 남자친구 있냐? 이럴 때 느끼하게 얘기해야 돼요. 유부남은 사귀어봤는가? 남자친구 있어? 술이든 대화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라. 엄청 불쾌했어요. 네. 그 회사하고요. 이 땡땡님 회사하고요. 대표 이름 알려주세요. 바로 갑니다. 네. 또 다른 유명 배우도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다? 네, 그렇습니다. 많잖아. 지금 줄줄이 사탕이에요. 네, 사실 이제 감독과 여배우의 이런 얘기는 종종 저희가 알려졌었는데 이제 유명 배우 같은 경우는 네.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그 최근에 지금 한창 거론이 되고 있는 분이 있고 이제 그분은 오모 씨인데 네. 영화계에서 이제 그분 부산 같은 출신이세요? 경우는 대구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부산 출신. 근데 연극을 이제 부산에서 네. 시작을 했다. 아니요 고등학교 그 부산에서 나왔어요. 아 고등학교. 그래요? 예. 아, 그렇군요. 박종철하고 같은 고등학교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아, 예. 아 근데 이분은 지금 현재 확실한 거는 아직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피해자가 본인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예. 미투 운동에 동참한 것이라고 보기 조금 어렵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분 말고 다른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미투 운동이 나올까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 어제 밤까지도 지금 소속사 대표랑 해가지고 이걸 진화하느라 굉장히 진땀을 쏟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그런 분들이요. 제가 아이디어 드릴게요. 네. 자기가 성추행했으면 네. 그 미투 자기도 참석을 동참을 해야 돼요. 아 제가 했습니다. 아 그러면 너무 좀 소름 돋을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실제 반성하면서. 아 실제 고백을 하면서. 아, 그렇게 해야죠. 네. 제가 했습니다. 반성합니다. 피해자들께 죄송합니다. 절대 이런 일을 재발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문제로 저를 처벌하시려면 처벌하십시오. 이러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네. 미투 운동이 점점점 더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들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봉도사님처럼 하면은 100점에 제가 플러스 보너스 20점에서 120점 드리는데요. 네. 이런 경우가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지금 이 배우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이제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부인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만 지금 3명 정도가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 본인은
아니다. 아, 이 사람한테 피해를 본 사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 여성이 지금 전혀 서로는 모르는 세 명이고 시대도 다릅니다. 시대도 다른데 세 명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은 배우예요? 지금 유명 배우고요. 네. 네.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그 어린 스태프한테 이제 안마를 시켰다. 다리 쪽 안마. 스태프요? 예, 여성 스태프에게 힘없는 막내 스태프에게 네. 시켰다. 그거는 너무 이제 디테일해지니까 네. 네. 막내 스태프한테 부인하지 않는 거 보니까 맞네요.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A씨 같은 경우는 그거는 나는 안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하고 있고 네. 또 다른 이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람에게는 공연에 대한 막내 스태프였는데 그 사람한테는 아니다. 그냥 뭐라고 하죠? 격려하느라 뭐 했을 뿐인데 뭐 이렇게 된 거다. 오해를 서로 풀었다. 이렇게 네.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마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해에서 제자를 성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연출자도 그 제자들한테 안마를 시켰다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나왔고. 그러니까요. 이게요. 이게 이은태의 실명 공개도 이은태 씨는 뭐 네. 스스로 이게, 관습이라고 인정을 했죠. 이 사람들이 교활한 거예요. 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리가 뭉쳐서 진짜 안마를 해달라 그랬다라고 네.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성추행을 교묘하게 혼자 앉아서 도상 연습까지 하면서 기획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왜 안마라고 그러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면 정말 이렇게 하다가 어깨가 뭉쳐갖고 네. 좀 안마해달라 그랬다 다리가 뭉쳐갖고 이렇게 피해 나가려고 안마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네,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 대 일반인 대 일반인의 안마라고 하면 어깨하고 목 정도인데 몸통 아래로 내려가면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잖아요. 아니요. 제가 이거를... 지금 봉도사님 얘기를 드리면서 아 이분 완전 뭐라 그러죠? 그 범죄 그 뭐라 그러죠? 그거 뭐라 그러죠? 그 전문가? 그 네. 프로파일러. 프로파일러 같다. 프로파일러 같다. 생각이 드는 게 사회에 1분에서부터 10분까지 다 경험을 해본 사람이니까 네, 그렇죠. 예를 들면요. 아, 예, 예. 우리 같이 목욕하러 가요. 하재근 평론가하고 네. 근데 그럼 서로 등 밀어주잖아요. 네. 때 타올로 네. 이 등 밀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교도소 안에서는요. 아... 이상하게 하고 등 밀어달라 그러면 상대방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몰랐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몰라 이거. 네. 그러네요. 교도소 안에 사는 사람들도 서로 부탁을 안 했고 왜 안 하지 이러고만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부탁을 했더니 아주 오래 산 사람인데 너무너무 저를 존경하는 사람인데 불쾌해요. 그 이건 모욕적인 거다. 하면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예요. 아, 금기군요. 네, 그런 사회적 룰들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안마라고 하는 거는 네. 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교묘하게 첨소가 네, 기획한 것이. 제가 그래서 아까 왜 프로파일러 같다고 얘기를 드렸냐면 저도 이 이윤택 씨가 하는 사과 기자회견을 갔다 왔거든요. 이제 가서 제 3자의 눈으로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보는데 뭔가 이상해요.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분이 이제 모든 걸 말을 다 끝내고 나가려고 할 때 이제 뭐 제자 같은 사람들이 와서 뭐 선생님 가시지요 이런데 네. 잠깐만 하더니 안경을 쓱 벗으시면서 눈물을 약간 그렁그렁 하면서 카메라를 응시하고 고개를 숙이고 나갔는데 아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이게 굉장히 좀 어색하다. 하나의 연극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이거는 시나리오였고 그 리허설까지 해서 했다. 어떤 표정을 지을지까지 다 얘기를 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상 연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선생님 그 대목 여기서는 별로 이렇게 사과가 진정성 있게 안 보여요. 그렇죠. 네, 불쌍한 표정을 지어야 된다. 또 한 가지 본인이 모든 처벌을 다 감수하겠다는 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과를 한 것 같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변호사에게 그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네. 어떻게 하면 사과를 하면서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안마는 인정을 하되 네. 성관계에 대해서는 합의하였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다. 네. 네. 그리고 더러운 욕망이라고 객관화시키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한 게 내가 그 욕망으로 폭행을 가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성폭행을 했다, 성추행을 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데 자기 순간적으로 유체이탈을 해요. 객관적으로 보기엔 더러운 욕망을 주체할 수 없었다. 주체할 수 없는 게 자기거든요. 네. 근데 마치 제3자가 하는 것을 소설을 보듯이 이탈로. 딱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근데 그 이윤택 씨가 과거 영화 연출도 했었는데 네. 그거 할 당시에 영화 현장에서 그 어린 여성들한테 안마를 시켰는데 문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도록 하는 가운데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어른이
큰 어른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젊은 그때... 영화계 인사들이 예.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다 공개한 자리에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은 이제 뭐 성추행이 그, 아니다. 범죄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는 저 할게요. 예. 자, 일, 그들이 자 뭐라 그러죠? 자, 주체적으로 한 거다. 안마를. 그러니까 본인이 의지대로 한 거다. 여성들이.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거 네, 하나. 그다음 네. 두 번째는 그 여성들한테도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하고 당연한 행위다라고 스스로 인식하게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역을 따고 싶으면 이 여성처럼 해라. 아. 라고 하면서 레슨을 주는 거예요. 시그널을. 시그널을 주었군요. 네. 그리고 그중에서 거기에 혹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또 순간적으로 눈치를 채요. 네. 혹하는 사람이 보이면 또 1대1로 만나려고 그렇죠. 그랬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안마를 하는 여성한테도 이게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거나 비밀스러운 행위가 아니라 당연하게 공공연하게 네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예. 알려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범죄적 행위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미투 성추행의 희생자들 반드시 공개하고 많은 1700만 촛불의 촛불 시민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재근 평론가님 스포츠 뉴스 네. 쇼트트랙 쇼트트랙 소식입니다. 예, 안타까워요. 예, 원래 이제 그 업계라고 표현할 뻔했네요. 예. 그 저기 관계자들이 예. 그 골든데이가 될 거라고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예. 근데 이제 남자 500m에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그 속담이 어떻게 기대를 많이 했었죠. 아, 그래도 열심히 남자 500m에서는 성과가 잘 나왔는데 은메달, 예. 동메달 은동이, 두 개나 운동이가 태어났죠. 메달이 두 개나 나왔는데 근데 이제 기대했던 여자 1000m에서 우리나라 선수끼리 부딪혀서 예. 심석희, 최민정 선수 그리고 또 남자 500m 계주에서는 또 한국의 에이스 임효준 선수가 넘어지는 바람에 예. 안타깝게도 노메달로. 근데 저는 남자 계주가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전은 사실은 메달을 조금 그러니까 성적이 좀 안 좋더라도 계주에서 성적이 잘 나와야지 모든 선수들이 골고루 좀 이렇게 예, 혜택을 받는데 예, 혜택을 받을 수가 그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놓친 게 아니라 예. 다른 나라한테 메달을 양보했다고 얘기했어.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쇼트트랙은 이번에 쇼트트랙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성과가 잘 나왔습니다. 메달을 총 지금 5개나 땄기 때문에 왜냐 우리나라 쇼트트랙이 쇼트트랙이 금메달은 두 개고 쇼트트랙이 아. 지금 기우는 추세거든요. 쇼트트랙 저변이 확 줄어들었어요. 막 한창 골든 시절이 네. 있었는데 네. 제 딸이 했었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갖고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팀이 없어요. 아 예. 예. 그 운동도 힘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그 피겨 스케이팅 네. 여기 넘쳐요 또 아. 김연아 선수 네. 때문에 또 제2의 네. 김연아 선수 나와야 되고 이제 또 컬링이 많아지겠는데요. 네. 근데 쇼트트랙 아, 컬링은 네. 지방 그 기초 단체 네 예 많이 있어요 컬링장이. 아 그래요. 지방 컬링 지금 의성의 컬링 팀 맥이 끊어지게 생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예 의성에 컬링장이 있어요. 현재 컬링장은 있는데 좀 지도자 부분에 조금 뭐 제대로 현장에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되면 붐이 불죠. 이제부터 이제 다시 또 그렇죠. 시작이 되겠죠. 예. 의성 육종만을 파는 데인데 소고기도 네. 좋고 네. 얼마나 의성을 알린 브랜드 가치가 네. 그렇죠. 의성이 유명해졌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제가 그걸 계산해봤더니 13조 2천억쯤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게 제 마음대로 계산했어요. 어디서 무슨 근거로 갑자기 수치가 제 마음대로 갑자기 수치가 훅 들어오는 영미 한번 해주세요. 영미. 아, 저는 사실 네. 안 봐갖고 이제 아, 의성 갈릭 해외로도 막 수출이 될 것 같습니다. 영미 한번 해주세요. 예, 영미. 제가 아, 영미. 해볼게요, 제가. 예, 하세요. 네, 영미. 헐도 한다면서요.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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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 이게 유명해졌죠. 네. 영국과 미국이 무슨 한 뭐라. 자, 스포츠. 네. 그 끝났어요. 그래서? 근데 오. 지금 또 구설수가 예, 근데 끝났네요. 아, 예. 김준선님 그래도 잘 싸운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를.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